돌릴 컨텐츠들을 찾아서 랜선 여행을 떠날 관리소장 김유정 발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피디님 천사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마치 오랫동안 못 만난 것처럼. 네. 아주 먼 옛날 바오로 사도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교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톨릭 크리에이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발굴하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함께 시청하는 곳이 바로 이곳 바오로 공작소입니다. 네. 저희 바오로 공작소는 여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석 체크도 마구마구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톨릭 크리에이터들을 마구마구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발로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장님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우 미누맘님이 안녕하세요 늦게 봅니다.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반가워요. 이순용님이 아멘 하트 뿅. 네, 순용님은 하트 장인이세요. 채팅창에 순용님 덕분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네, 태우 미누맘님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가지 마. 네. 여러분 소식이 있어요. 저 오늘 입학해요. 네, 온라인 복사학교 1학년 새내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 지금 수업 들으러 갈 건데 선배 나랑 수업 들을래?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안... 부끄러움은 피디님의 몫입니다. 네. 네, 오늘은 영상에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던 혹은 누구에게 물어보기 애매했던 아니면 내가 이걸 궁금해 하나 안 하나 그것도 판단이 제대로 안 섰던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전례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온라인 복사학교가 계약한 주님의 소리 채널에서 알려주는 전례복 상식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복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모르는 전례복 얘기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이 전례복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용도를 아신다면 오늘 영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베테랑 복사입니다. 하지만 이 전례복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례복은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검은 정장을 입듯이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이 있듯이 예수님을 위한 전례에서 봉사할 때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종배기는 주로 준성사 예식이나 복사할 때 혹은 신부님들께서 성체 분배 등을 하실 때 사용하는 옷으로 신부님들께서 세례성사를 집전하시거나 미사에 신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성체 분배자가 더 필요할 때 영대와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계두포는 쓰는 신부님도 계시고 안 쓰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부님께 사용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계두포는 머리에 덮어 쓰는 보자기라는 뜻으로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목에 껴서 흐르는 땀을 막고 장배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장배기는 전례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기본 복장으로 전례 봉사 시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흰 옷입니다. 상황에 따라 소매나 아랫부분에 레이스나 수를 달 수 있습니다. 영대는 사실상 성사 집전 시 무조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리인으로서 성무 집행의 표시이며 권위를 상징합니다. 어떤 성사를 거행하든 영대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영대는
사제형대와 삼억형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제형대는 보통 제이 안에 있는 끈이 없고 간단한 무늬만 있는 형대이고, 삼억형대는 화려한 무늬가 있고 가슴 부분에 끈이 있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는 형대입니다. 제이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상징하는 사제 직무의 명백한 표지입니다. 제이 역시 벌레색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카파는 우리가 자주 보긴 힘듭니다. 주로 준성사 예식이나 성시간 전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물건은 아닙니다. 만약 구비되어 있다면 카파 역시 그날 전례색에 맞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어깨부는 주로 성체연시나 성체행렬 때 쓰이며, 성체를 혹은 성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손으로 잡지 않으면서 존경을 표하고, 동시에 주님의 현존을 알리는 성원이 사제의 손이 닿지 않은 채 들려올려지는 것이 백성을 강복하는 이가 사제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파와 어깨보는 성시간 편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와, 아니 여러분 영상 어떠셨나요? 아, 이 영상을 만드신 우리 온라인 복사학교 선생님이 고등학생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정말 나보다 더 많이 알면 그냥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우리 주님의 소리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잘 봤고요. 우리가 매주 미사를 갈 때 신부님 제이 색깔 혹은 제이의 어떤 자수가 있는지 그 정도는 본 적은 있으나, 그 밑에 어떤 레이어의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개두포 같은 경우에는요, 땀이 흐르는 걸 막게 하는 게 실제적인 쓰임이고요,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과의 영적인 전쟁에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소리 채널에서는요, 온라인 복사학교 이외에도 천주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주과사전,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소식을 전하는 아 뉴스와 같은 영상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정말 우리 고등학생이지만 앞서서 선교에 힘쓰는 이분을 보고 정말 배우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영상을 함께 봐주신 황중우 신부님도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영상은 이번 회차 공작 퀴즈를 제목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 한번 들어주세요.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수단의 단추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가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공작 퀴즈니까요, 영상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공작 퀴즈를 함께 맞춰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의 수단 단추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린. 오. 여기 인공지능 방인가 봐. 와, 잘 만들었어. 와. 야, 단추 많아. 와. 오. 와, 정답 어딨어? 야, 어렵다 이거. 유튜브 본인 등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자, 가보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오늘의 질문. 신부님 입는 수단의 단추는 몇 개인가요? 신부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바로 흰색 로만 컬러와 수단이죠. 여기도 잠깐, 수단이란 하얀색의 로만 컬러를 목에 두르고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도록 입는 성직자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평상복입니다. 프랑스어 수탄의 한국어식 발음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긴 치마 형태인 수단에 수많은 단추가 달려있는데요. 과연 그 단추의 개수는 몇 개이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기린 신부와 함께 슬쩍 알아보시죠. 오케이, Let's get in! 신부님 어디 가세요? 아, 지금 대서성당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레츠 기린은 바로 수단 단추의 개수잖아요. 커피는 역시 유벤투스 커피네요. 카페 유벤투스로 오세요. 네. 오늘 날씨가 덥지만 거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잘 생각했습니다. 한번 출발해볼게요. 대서성당에 왔습니다. 이곳에 왜 왔냐? 바로 신부님들이 있는 수단의 단추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우리 교구에서 가장 키가 크신 신부님 한 분과 우리 교구 신부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당에서 모자 쓰고 계신데요. 허락해 주셨어요. 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는데요. 신부님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물도 셀프고 자기소개 셀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서성당에 살고 있는 박규성 미카엘 신부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서품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청소년국과 민신부님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럼 실내 안에는 혹시 신장이 얼마나 되시는지? 1m 95cm입니다. 1m 95cm. 거의 바늘림하면 거의 2m이세요. 우리 남현우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곡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있는 남현우 요셉입니다. 교구에 최단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은 예, 반올림하면 반올림하면 네, 2m. 반올림하면 2m 똑같네요. 반올림해도 2m, 반올림해도 2m, 저도 2m입니다. 네, 오늘 두 번 신부님 모시고 수단 단추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걸 재봤을 때는 같은 키인데도 수단이 각각 22, 23, 24개로 다 달랐어요. 혹시 두 분 신부님은 단추 개수가 혹시 몇 개인가요? 세보셨나요? 지금 입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맞춘 건데 여기 25개고요. 25개. 그리고 여름 수단이 24개 되더라고요. 24, 25개 되는 왔다 갔다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우리 신부님은 혹시?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자꾸 세봐서 21개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아, 21개? 네. 아니 뭐 몇 개 차이 안 나네요. 똑같... 네. 별로... 네. 아, 네. 아, 그럼요. 여기서 아 그거는 지금 21개에서 저거 22, 23, 24, 24, 25.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앉은 키만 봐도 지금 이렇게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됐네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촬영 마쳐도 될까요? 그거 준다. 농담이죠. 어쨌든 저희가 궁금했던 건 질문 해결했지만 사실은 어렵게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추의 개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뭐 썰에 의하면 뭐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는 33개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실용적인 이유, 그러니까 단축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 신부님 입는 분들의 키에 비례해서 이렇게 단축 일정 간격으로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에 비례해서 자연적으로 단축 횟수가 이렇게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 수단에 관련돼서 이것저것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안 괜찮아도 그냥 할 거예요. 제가 한 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죄송해요. 네. 신부님도 오시는데 좀 걸리셨죠? 30분. 30분? 네. 한 시간. 신부님 한 3분? 3분 정도. 네. 귀한 시간이신데요. 네. 단축 개수는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신장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자분들이 그냥 뭐 옷 입는 것처럼 입고 벗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단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각종 제의를 입을 때도 다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 이 옷을 입음으로써 당신 정의와 진리의 성덕을 갖추어 당신 모상대로 만드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기도문을 바치면서 옷을 이렇게 입기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당 떨어져. 수영이네. 담궈 먹으라. 막걸리. 자, 막걸리, 막걸리. 지금 저희 뭐 어떻게 수단 입고 가시죠? 홍성국인데? 삼겹살인데요? 삼겹살이요? 얼른 따라갈게요. 와우! 야. 와우! 기승전 막걸리 영상 정말 봤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공작 퀴즈의 정답을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네. 수단의 단축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요. 네. 댓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먼 리, 이승화 신부님이 역시 잘생긴 분이 수단 입으면 빛이 나요 라고 하셨네요. 잘생긴 기린 신부님 멋졌습니다. 네. 뽀짱님이 이거 혹시 정답인가? 키에 따라 다르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진호김님이 33개? 몇 개일까? 라고 해주셨는데요. 33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애 나이를 이제 33개의 의미를 좀 살려서 수단을 제작을 하긴 했었으나 실용적인 이유로 33개까지는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정답 발표를 해보도록 할까요? 수단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인데요. 수단의 길이가 키의 비례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말하기가 조금 애매했기에 네, 어쨌든 수단의 길이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추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21개에서 25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영상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너무너무 잘 보셨죠? 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신부님의 그 갑자기 방에 불이 인공지능으로 켜지는 순간과 그리고 묵주를 꺼낼 때 NG 장면이 그대로 들어간 이 유익한 센스 있는 채널 여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신부님들의 아름다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청신호 프로젝트,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떼제 영상, 그리고 방금 보신 Let's Get In 신부님의 영상들까지 다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나가고 있죠. 네, 유튜브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구역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오늘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했어요. 네. 굉장했어요. 아,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저 정말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알아둬서는 절대 해가 되지 않는 정말 정말 유익한 영상들 제작해주셔서 우리 크리에이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풀 가동을 해봤습니다. 바오로 공작소는 이렇게 유튜브 주님의 소리, 제이슨 TV, 네, 토마스 형제님과 같이 정말 많은 채널을 소개하는 플랫폼이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가톨릭 크리에이터가 있으시다면 혹은 내가 정말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운 가톨릭 크리에이터가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퍼워크샵 cpbcco.kr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가톨릭
컨텐츠 공장, 바오로 공작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컨텐츠는 걱정은 노노.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요. 그리고 오늘은 마침 기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청신호 프로젝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안녕. Goodbye.